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 소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전체 수명 주기인 라이프 사이클 동안 어떠한 프로세스와 방법과 도구 등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체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소프트웨어 위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1968년도에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등장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컴퓨터가 처음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러한 컴퓨터가 1946년도에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시스템이 대규모화되고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됐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증가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이 저하됐고, 일정이 늦어지고 예산도 초과하고 생산성도 저하됐고 품질도 저하되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왔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고 품질 보증 체계를 적용하고 표준화된 어떠한 체계를 적용하고자 했으며 개발 방법론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체계화된 프로세스와 도구,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생산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빠른 기간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등장하게 된 개념이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프로세스와 방법, 도구 등을 효율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짚어보긴 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최초 소프트웨어 위기가 인식이 되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된 것은 60년대입니다. 이후에 70년도가 되면서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게 되죠. 이게 된 이유는 자동화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를 통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든지 개발 도구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80년도가 되면서부터는 소품종 다량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다양화된 분석과 설계에 대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시작됐고, 생명주기 관리하는 과정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90년도가 되면서부터는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시기이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재사용을 통해서 효율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되면서는 조금 더 이제 컴퓨터가 보급화가 되는 거죠. 저도 이 시기에는 레포트를 작성한다든지 문서를 작성할 때도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그랬기 때문에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재사용을 하고 4GL이라는 빠른 생산의 목적을 둔 개발 언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발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체계화를 갖춰 나가면서 원칙을 수립하게 됐고, 이런 원칙은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한다. 프로그래밍 기술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 보증을 위한 지속적인 검증을 시행한다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기록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과거 어떠한 요청이 있어서 왜 이런 기능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추가적인 요건이 왔을 때 다음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관련 사항,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학은 결론적으로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런 품질은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품질 특성을 갖추게 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얼마나 목적에 부합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시되는가에 대한 기능 적합성,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러한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도, 그리고 사용이 용이하고 어떠한 오류가 났을 때 사용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오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용성,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는 부분에 대한 수행 효율성,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관리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뭔가 요건이 변경되면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보수로서 변화시킴으로써 변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사용이 가능하고 수정을 통해서 개선하여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지보수성.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인 것이고 하드웨어처럼 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하드웨어에 얹어서 탑재하여서 사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호환이 되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등 많은 보안상의 문제들이 있죠. 이러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특성을 통해서 이번에 구축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특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고품질인지 저품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품질 특성은 향후에 품질 보증과 이러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은 향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보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위기가 등장하였고, 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공학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원칙으로서 기술과 지속적 검증, 기록이라는 부분, 그리고 품질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품질 특성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